선생님 교무실 갔다 올 테니까 자습하고 있어. 떠들지 말고 조용히 해. 알겠지? 네. 오아시스 같은 쉬는 시간이 생겼어요. 세누스, 나 오늘 뭔가 화장 잘 맞지 않았어? 나도 그 생각했어, 민이야. 아, 진짜? 너 오늘 진짜 이뻐. 너 오늘 뭐 발랐어? 나? 이거 발랐어. 이런 날은 또 생각하니 하나 찍었지. 어? 그래서 준비한 셀카 찍는 유형이에요. 1. 얼굴 가리기 유형. 본인이 자신있어 하는 부위만 노출하는 전략이에요. 평소 자신없는 부위는 다 가려버려요. 하지만 일반 폰카로는 뭔가 아쉬워요. 셀카는 자고로 내추럴하게 찍어야지. 2. 자연스러운 셀카 추구 유형. 일명 자셀추형이에요. 필터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렇게 50으로 해주면 오, 완전 자연스러워. 얼굴에서 자연스러운 빛이 나요. 3. 감성 유형. 갤러리에 있는 어릴 때 찍은 사진, 밥 먹는 사진, 아기 때 사진, 하늘 사진, 똥 싸는 사는 아니고 모든 사진에 감성 필터를 씌워요. 색감은 생명, 내 피드는 소중하니까요. 아, 역시. 아, 마음에 들어. 민이야, 나도 너 핸드폰 빌려줘라. 그래? 왠지 너걸로 찍으면 셀카가 더 잘 나오는 것 같아. 4. 인싸 필터 유형. 요즘 유행하는 인싸 필터는 필수예요. 민이야, 어? 다 다운받아요. 아이돌 필터 찍어봐. 이게 찐이라니까. 그래? 오, 야, 너 완전 귀여워. 어, 귀여워. 아타가, 너도 하나만 찍어서 나 보내주라. 찍어봐. 오, 셀구형. 얼굴 그렇게 쓸거면 놔줘 라는 소리가 절로 나오는 셀구 유형이에요. 턱 아래 핸드폰 두고 찍기. 타가, 각도를 맞춰야지. 아래에 두면 어떡해. 어떻게 올려? 다른 사람이랑 얘기하면서 찍기. 이렇게? 심지어 멋있는 척하고 열심히 찍은 사진도 노답이에요. 야, 이 오줌 필터 뭐야? 진짜 구려. 너네 걸로 찍은 거야? 이거 말고. 유, 나인 듯 나 아닌 나 유형. 누군지 못 알아볼 정도로 달라지는 내 자신을 즐기는 유형이에요. 이거 너무 무서워. 이거는? 이거 귀여워. 아니, 나 배터리 없는데. 이거 뭐야? 이거 무빙인가 봐. 없어. 마지막으로 친구 폰으로 셀카 찍는 유형. 배터리 10% 남았대. 이게? 충전 좀 하자 그랬어. 핸드폰이 안 좋나? 있을 때 제일 귀여운 빡치고 친구들이에요. 야, 너 어떻게 찍어서 이렇게 예뻐? 진짜 짱이야. 미니 최고. 너 같아. 조용 조용 조용. 아, 왜 이렇게 시끄러워? 시장통이야? 야, 책표 339페이지.